into 다음 동작으로 샥 가도록, into ing 동작을 가도록 해야 된다. 뭐 persuade somebody to verb 이런 형태로 써야 되는데, 그 to infinitive 써야 되는데, 에이,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에, 거기다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예 타이핑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에? 이상하네? 그럼 이제 거기서 바로 타이핑하는 걸로. 그쵸. 그건 조금 낫잖아요. 막, 뭐, 중간에 막 써놨다고, 막, 아, 이거 뭐 죄송해요. 뭐 이런, 뭐, 저도 나이가 많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last should는 두 가지로 보통 해석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까봐, 뭐뭐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워. 왜 두려워? 이유잖아요. 네가 싫어서, 아니, 네가 싫어서 거기 안 가기로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 너가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했다. 자, 내가 두려워하며 조심한 목적은 너가 위험에 빠지거나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지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걸 없게 하거나 줄여보려는 거에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뭐, 여기 한참 그거고요. 저번에도 보셨던 데고요. 자, 이제 오늘은 조동사를 조금 할 건데, 조동사의 뜻만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또왜 이럴까요? 아이고, 이건 글자 크게 했더니, 어딘지 헷갈려요. 여기 아닌가? 자, 아유, 여기, 아유, 시간을 날로 잡아먹네요. 어디야? 자, 여기 이제 봐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조동사의 그 본질적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게 자꾸 봐야 돼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나? 그래, 봐야 돼요. 자, 조동사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 각각의 고유한 뜻이 있죠? 뭐, 에레에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화자의 추측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화자의 추측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문장에 주어가 있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다고. 그쵸? 문장에도 주어가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shall에 대해서 일단 해봐요. 어떤 뜻이냐면요. shall은 어원적으로 해요. guilty, guilt 뜻이에요. guilt. 죄에 대해서 가책의식을 느끼는.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무슨 개념이 이거예요. 뭔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 아니 어떤 가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빚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 아래에 있다. 언더는 뭐예요? 뭐뭐의 아래죠. 공간적으로는 뭐뭐의 아래예요. 근데 추상적 공간 추상적으로 가보니까 뭐예요? obligation이라는 어떤 그 의무의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무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e under obligation. 그러니까 뭐야. 어떤 거를 해야만 하는 그 의무를 해야 하는 거 어떤 압박감 밑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hence. 그래서 I ought.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shall은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 It is not fit that you should do such a 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하실 때 이런 거죠. 가주어, 진주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어울리지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여기 should such a thing 볼때 it not fit. 여기가 do such a thing 보단 현재에도 가깝겠죠? 그쵸? 자, 그때 보세요. 선행했던 어떤 일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행위로 했던 그 행위가 부적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do such a thing이라는 그 전에 뭔가 얘가 이 guilt나 아니면 to owe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대가가 대가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어떤 a thing, such a thing인데 이것 자체가 not fit 적절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shall 또는 뭐 should 또는 owe 그 빚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저쪽에서 내가 도움을,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서 뭘 얻어왔거나, 일단 느낌이 그래요. 원래 이제 느낌은, 이게 빚져갖고, 이제, 그, 돈을 빌린 거예요. 옛날에 막돈 빌리면, 뭐, 노예로, 그러니까 원래 막 이러잖아요. 뭐, 한금만 떼어가라. 뭐, 베니스의 상인인가. 뭐, 저는 잘안 읽어서 그런데, 어쨌든 옛날 기억으로 보면 막 이러잖아요. 한금 떼어가라, 두금 떼어가라. 막, 그리고 못 갚으면 막 노예로 끌려가고. 아니면은 뭐, 누구네 집에 와서 뭘 갖고 와라. 아니면 어디 가서 일 시켜라 그래도 그걸 대가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쉐릭 그런 뜻이에요.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 옛날에 돈 빌리면은 옛날 중세나 막 이래 보면 고리대 해갖고, 뭐 신부님들하고 뭐막 이렇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그 미스터 까까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빡빡빡 하고 사니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그 고리대 놨잖아요. 고리대. 그쵸? 지금은 이제 쪽발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저축은행이라고 만들어갖고 고리대를 놓고 계시잖아요. 우리 2%인데, 그 잽스님들은 그 34.9%인가요? 뭐, 사나머니 막 이러고, 뭐 얼굴은 귀여운데, 막 그, 무서운 애들 있죠? 걔네들이. 어쨌든. 자, 그래서 빚을 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빌렸어요. 빌리고 났더니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손 하나 내놓을래? 아니면 저기 가서 they can 해가 뭐야 그 어부 아니면 그 뭐야 그 저기 부두에 있는 그 자벽부로 해가갖고 너 50일 동안 일해라. 50일 동안 일을 하면은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50일 동안 일을 해야 되죠? 노예로 팔아버릴까? 아니면 너 50일 동안 일할래? 이런 식으로 옛날에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옛날엔 좀 심했잖아요.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갚을 돈은 없고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설명이 기나? 자,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빚진 거예요. 갚아야 돼요. 못 갚아요. 갚기도 싫어요. 근데 저놈은 조폭이에요. 그리고 막, 막 힘드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저기 가갖고 부두에 가서 막 하역자가 말하면 저를 막 이렇게 죽인다 그러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린대요. 그러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 개념에서 나온 게 쉘이에요. 자, 얘기 봐보세요. 자, 이게 도움을 받던 피해를 받던, 도움을 받던 피해를 받던 받은 것이 있어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것은 갚아야 한다는 그림에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하게 할 것이다. 그쵸? 쉘. 너는 You shall do it. 그러면 여기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shall 하고 그 will 똑같이 놓고 보시는데 다른 거예요. You shall은 뭐냐면은 내가 너 그렇게 하게 만들 거야. 왜? 너 나한테 빚졌잖아, 임마. 근데 왜 돈을 안 갚아? 돈을 안 갚아? 그럼 너 그거 대가를 치러야지. 등심으로 한근을 내놓던지 아니면은 저쪽에 너 유럽의 노예로 팔아버릴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뭐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야? 너돈 갚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일을 시키던지, 아니면, 노예로 팔 거야. 노예로 팔려 하기 싫으면 해.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하게 될 것이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you shall do it, and I will make you do it.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하게 될 거야. 그거랑, 너, 내가 기쁘게, 응? 너그 일을 시키는 걸 내가 아주 기쁘게 마음을 가지면서 아주 내 의지가 느껴서 너 그걸 하게끔 내가 만들겠어. 어떻게 그게 두 개가 조금, 그쵸? will하고, you will do it은 너 있잖아, 내가 판단하기에 너 그거 되게 그 일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네가 내키어서 그걸 할것 같다. 이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자료를 얘기해 보시면. 제가 왜 지금 이거 좀 길게 얘기하느냐.
여기서 조금 얘기하긴 뭔데, 이 share 자체 이런 걸 나중에 you should have PP. 그러니까 should have PP요. 그 다음에 must have PP죠. must PP. 그 다음에 should not PP. 그 다음에 might have been. 했죠? might have PP. 그 다음에 ought PP죠. ought PP가 뭔지 모르시겠죠? ought not have PP 그거예요. 그거를 할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빚을 재미있게 갚는 것 매우 드물죠. 뭐 등심을 한근 달라고 그러고 막 노예로 판다 그러니까 돈도 없으니까 빌린 건데 갚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you should do such a thing. 자, do such a thing이라는 것은 빚 갚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돈 빌린 거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shall은 빚을 갚듯 해야만 하기 때문에 뭐뭐를 할 것이다. 예, 뭐뭐를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너 그걸 하게 될 거야라는 느낌이 많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기는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you should have PP. 아니, 자꾸 내가 you를 넣지? 자, should have PP 느낌. 어떤 느낌이 와요? 뭐뭐 했었어야만 했는데 느낌도 어때요? 아우 씨,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거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 느낌이 오죠. 오죠. 그쵸? 뭔가 그 have PP에 해야 될 것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걸 했었어야 되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아까 should 가능하다면, 그쵸? 아이고, 머리 아파라. 그쵸? 아이고, 머리 아파라. 생각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라. 나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쵸? 자, 여기 봐보세요. You shall die. You shall die. I'll kill you. You shall die. 너는 죽고 싶지 않겠지만, 그 전에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것으로 빚을 갚을 것이다 아니라, 될 것이다. 그쵸? 그쵸? 요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If I'm late, if I'm late, I shall lose the job. 그쵸? 만약에 내가 늦으면, 나는 shall이니까 뭐예요? 읽고 싶지 않아요. 읽고 싶,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lose a job. 이해되시죠? 읽고 싶지 않은데 잃어야 될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job이 job. 근데 그 원인을 뭐예요? 만약에 내가 늦으면, 그렇죠. 만약 내가 늦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던지는 거고요. 늦은 데에 대한 대가. 그거에 대해 갚아야 될 게, I shall. 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읽게 될게 뭐예요? job. 촉. 그쵸? 촉. 촉.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보세요. 여기 will. will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만약에 I will. 그러면요. 발음을 되게 여러 가지로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I will. 그러니까, I will. 이게 원래 발음이 will, will, will이에요. will. 이렇게 돼요. 왜냐면, L 앞에, 여러분들이 그 A자형이 약간 이제 찌그러진 거. 그게 약간, 을이라고 정확하면 좀 뭐한데, 이렇게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우, 이, 이렇게 돼요. 빠르게 발음하면 워, 워, 워 이렇게 돼요. 발음이 좀안 좋죠.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 하려고 하나를 뗐어요, 이를. 막 바람 새는 소리가 발음에서 나기도 하고, 나이가 드시면, 치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단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인조인간이 되는 수가 있어요. 팍팍팍. 그 씹는 기구들이 다 인조인간이 된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will이 어떻게 발음을 하게 되면, I will go라는 걸 보면, I will go 또는 I will go. 그쵸? 그쵸? 우이 어리니까 거기 아 울고 그 다음에 우이니까 아 일고 그 다음에 아 을고 그 다음 알고 알고처럼 발음하는데 그 안에 알할때그 안에 우이 어리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에 뭐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패밀리 있잖아요. 패밀리 가족. 그게 실제 발음은 이래요. F 발음 들어가죠? 페, 에야잖아요. 페아무얼이에요. 다시 발음해요. 페아무얼이. 제가 좀 크게 다 이게 약하게 발음해야 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거. 그걸 다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라는 그세개 발음 나는 공간에 다 넣어야 돼요. 페할때 F 발음. 그 다음에 에야 에야 그 다음에 M 발음이 콧소리예요. 코로 나와야 돼요. M이. 그러니까 페야무 얼얼얼얼리 패밀리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해봐 거기까지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저쪽 사람은 내럽 스피커잖아요. 내럽 스피커는 그렇게 발음해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죠. 패밀리가 막 밀리미터까지 뭐한 센티미터까지 그냥 막